아, 보라야, 너 왜 이렇게 안 와? 할아버지는? 할아버지가 이 집 판 걸 기억을 못 하셔. 뭐? 그래서 아예 이 집에서 가실 생각을 안 하시네? 너 늦게 오면 아빠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. 그럼 어떡하지? 일단 오늘은 그 집 식구들한테 양해 구하고 할아버지 그냥 그 집에서 주무시게 하자. 그리고 내일 모시러 가는 게 어때? 알았어. 저기 대루 씨, 아무래도 할아버지 오늘 여기서 주무시게 해야 할 것 같아요. 네, 할아버지 걱정은 마세요. 아, 잠깐만요. 저기 대루 씨, 저 계속 피할 거예요? 대루 씨랑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는 거 정말 참기 힘들어요. 지난번에 식중독 사건 터졌을 때 몇 번이나 전화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너무 답답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댓글 단 거예요? 아, 괜히 우리 못난이 도시락 두둔하는 댓글 달았다가 아, 보라 씨만 욕먹었잖아요. 아유,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. 아, 근데 오늘 식중독 사건 범인 잡혔다면서요? 너무 잘 됐어요. 그 덕분에 저도 개념 탑재 의리녀로 등극했잖아요.